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디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에서의 실패를 금방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전과는 다르게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게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바로 이제 메어 올리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3절과 12절, 14절, 24절, 28절 다섯 번에 걸쳐서 한 이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썼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궤를 메어 오는데 레위 사람들을 모으죠.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요. 사람들 이름도 쭉 나오고 사람들 숫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한 번도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제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귀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그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배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장면도 그리고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이름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 일에 쓰임 받던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던 그 언약궤는 비록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마다 성탄절마다 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보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약궤의 귀환을 모두가 기뻐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마지막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한 사람 미갈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어요. 배 에봇을 입고 춤추며 또 막 기뻐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업신여겼던 것은 단지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뻐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 삶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갈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중에는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잠도 줄여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갈과 같은 사람, 미갈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 거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처음에는 회개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드니까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또 지으니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지고 무뎌져서 나중에는 참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영적 방황이 심해질 때는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굴레와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나한테는 저주와 같구나. 정말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그 죄가 그것이 저한테는 죄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뭐 즐기는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저한테는 죄라고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불편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 도저히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버트 멍화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마음을 집으로 이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이렇게 모시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안의 모든 곳곳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그 집안의 장소들을 내어드려요. 서재도 가고 주방도 가고 작업실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침실도 가면서 다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조금 불편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 내어드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벽장입니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이 벽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벽장 앞에 딱 멈추십니다. 그런데 그 벽장은 주인공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더더욱 보이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마지못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니다. 죽은 것들이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자아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내가 벽장을 꽁꽁 싸매고 누가 열어볼까와 겁이 나서 그것을 자물쇠로 친히 잠가두고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벽장을 열 것을 요구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이것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손님일 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 주님 내 집처럼 편하게 쓰세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냉장고 열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열어보려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서 그냥 손님으로서 내 집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당신이 왕인데 왕이 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근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뭐 제사장이 입던 그 에봇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그 자리에 그는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며칠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언약궤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들을 들어요. 사무엘 하에는 한 장으로 끝나는 이 말씀이 역대상에 이르러서 이렇게 확장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믿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그것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힘들다 힘들다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불행하고,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고 하지만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죠. 오늘 말씀의 미갈이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 미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벽장을 내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주인공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내 침대를 저기 베란다 뒤편에다가 놓아야 될 것 같아.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스러운 일은 당신에게서 그분이 얼굴을 돌려 그분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주님께 열쇠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의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완전하게 수리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집 명의를 완전하게 주님께 이전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의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왕의 옷을 벗으시고 고난과 순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쇠만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저주와 같았던 그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길었던 방황이 끝나고 회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엄청 행복하고 기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 괜찮다. 그래도 예전처럼 저주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러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에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것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모습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그렇게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왕의 옷을 벗고 이제 주님이 입으셨던 그 겸손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그 벽장 열쇠 주님께 내어드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수님을 믿는 게 굴레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다,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다, 너무 어렵다,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갈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굴레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소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여전히 내가 왕 되지 못함을,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그 주님이 나의 왕 되고자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된 자를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나의 왕됨을 자랑하고 나의 왕됨을 추구하는 그 죄된 자, 그 죄성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소서.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그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죄된 자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음으로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녀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입을 수도 있던 그 왕의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왕의 옷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순종의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수치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또한 내가 쥐고 있는 벽장 열쇠,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열쇠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입고 싶어하는 왕의 옷, 우리를 대신하여 종의 옷을 입으신 그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소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왕의 옷을 벗고 주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소서. 여전히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왕의 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능히 입을 수 있던 그 왕의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왕의 옷,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순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더 나은 다윗인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기뻐하는 우리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을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벽창 열쇠, 여전히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내가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 벽창 열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